사실 저는 원더풀의 특성을 한번 했기 때문에 제가 나올 자리가 아닌데 원래 특성을 부르실 집사님 사정으로 제가 대신 이 자리에 섰습니다.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또 짧은 간증까지 하라고 하시네요. 이번부터 그렇게 하기로 결정되었다고 했습니다. 저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. 물론 제 아이들과 아내를 사랑합니다. 또 조금 더 나아가서는 저는 제가 다니는 이 온누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존경합니다. 또 그 목사님이 시선을 보는 곳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같이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각 목장의 목자님들을 존경합니다.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 한 번 아니면 두 번씩 저와 골프를 같이 쳐주시는 우리 교회 골프 동호회 여러분들 정말 좋아합니다. 그리고 제 주위의 모든 환경, 이 모든 환경을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. 이제 저는 제가 오늘 특송으로 받은 찬양의 가사와 같이 이제 아무리 골리앗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돌을 주어 던지라 하시면 바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. 우리에게 모든 걸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. 언어를 바꿔라
보라. 버틸 수 없다 말하지 마라.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다 말아.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서 있을 것이다. 허리를 숙여보고